기억해, 자기야. 딱 세 개만 만들면 돼. 통장 딱 세 개. 통장 분리를 해야 돼. 신용카드 왜 쓰면 안 되는지 언니가 얘기해 줄게요. 신용카드는 우리가 편리하게 그냥 카드로 결제하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요. 대출 상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대출 상환 플랜을 짜는 거야. 안녕, 오랜만이야. 짠. 그 뭐가 물어보고 싶은데? 돈이요. 돈. 돈 중요하지. 사람들이 돈에 관심 없는 척하고 돈돈거리면 막 흥물이라 그러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생각이 좀 달라. 우리는 이거 콜라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근데 돈이 왜 안 중요해? 먹고 살려면 당연히 중요하지.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이 중요한 돈 공부 얘기 오늘 언니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제가 이제 돈을 벌잖아요.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 뭔 소리야. 나 지금 궁서체로 얘기한다. 신용카드는 1억 있는 애들이나 쓰는겨. 신용카드 왜 쓰면 안 되는지 언니가 얘기해줄게. 신용카드는 우리가 편리하게 그냥 카드로 결제하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여. 남의 돈 끌어다가 이번 달에 내가 쓰고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게다가 한 번 일시불 결제를 안 하고 할부를 하잖아. 그러면 비싼 것도 내가 할부해서 여러 번 이렇게 긁으면 살 수 있으니까 이 할부를 자꾸 하는 습관이 생기고 할부가 쌓이면 빚은 더 쌓이고 내 자산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는 거지. 왜 처음부터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모으고 쓰는 습관이 제대로 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의 돈 빌려다가 돈 쓰는 것부터 배우냐고.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카드론 받고 현금 서비스 받고 카드 돌려먹기 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살기 싫어져. 그거는 누군가가 큰 돈으로 한 번에 확 갚아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 카드는 빚이에요. 절대로 쉽게 갖다 쓰면 안 돼. 돈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 자기야. 통장 분리를 해야 돼. 딱 세 개만 만들면 돼. 통장은 딱 세 개. 어차피 급여이체 통장 있죠?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장은 뭐냐면 생활비 통장. 나 생활비 얼마 쓰기로 목표 정했잖아. 예를 들어서 나 200만 원 벌어요. 근데 80만 원만 생활비 써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생활비 통장으로 80만 원을 이렇게 이체하는 거지.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80만 원 이내에서만 쓰도록 해요. 그럼 120이 남았네? 그럼 120만 원 중에서 보험 자동이체 나가고 뭐 청약저축 자동이체 나갈 수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남았어. 그럼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 번째 통장 CMA 통장에다가 이렇게 이체를 하는 게. 언니 CMA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CMA나 MMF는 그냥 간단해. 자유출금 통장하고 똑같은데 그냥 맨날 맨날 이자 찍어주는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유출금 통장에 자기 돈이 있으면 이자가 얼마나 붙어요? 거의 안 붙지. 근데 그 와중에도 세금 낸다. 근데 CMA는 그래도 연에 예적금 이자랑 거의 비슷하게 이자를 줘. 그리고 내 원금하고 이자 합친 금액에 또 이자를 줘. 어차피 놀 돈 이자 받으면서 놀아라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CMA 통장은 비상금 통장이자 투자자금 대비 통장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통장 분리를 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굴릴지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굴릴지는 내 수준에 맞춰서 굴려야 돼. 100만 원쯤 없는 돈 셈치고 주식 좀 하면 안 될까? 100만 원쯤 쉽게 보셨어? No. 왜 맨날 없는 돈 셈치는겨? 절대로 투자를 할 때는 내 수준 이상의 투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저 빚이 있는데 그거를 갚고 시작해야 될지 바로 저축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물어보자. 대출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 No.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출부터 갚아야지. 대출 상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대출 상환 플랜을 짜는 거야. 빈종이 꺼내서 대출의 종류를 적는 거지. 대출 무슨 대출. 자, 그다음에 만기 언제? 그다음에 대출 이자는 얼마? 그다음에 한 달에 원리금 얼마가 상환되고 있냐? 혹은 이자만 나가고 있냐?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나간다. 그리고 남은 대출 잔금 얼마 남았다. 요거를 표로 쭉 그려 보는 거지. 그래서 요 중에서 가장 먼저 갚아야 될 대출은 뭘까? 당연히 이자가 가장 비싼 대출부터 갚고, 혹은 이럴 때도 있어. 이자가 싸긴 한데 요거는 한 번만 넣으면 이제 다 갚았어. 요렇게 금액이 작게 남은 대출부터 먼저 갚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요런 식으로 내가 대출을 쭉 리스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대출 상환하고 목돈을 모으는 거를 병행해야 되고,
치킨 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할 수 있거든. 대출도.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건 없어. 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나한테 맞는 솔루션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언니가 26살 때 가장 이랬거든. 그때 이제 우리 아빠가 사업하시다가 힘들어지셔가지고 아빠 때문에 그 대출을 내가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진짜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끝나더라.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게 힘들었고 0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나 자기야. 너무 힘들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는 아 본격적으로 내가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 돼. 돈 공부 얘기는 언니가 또 다음에 해줄게. 오늘 계산은 언니가 할게. 신용카드 아니야, 체크카드야. 언니 또 만나고 싶으면 여기서 봐.